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찌리박입니다. 오늘 나온 것은 시야방조제고요. 여기서 메탈 루어로 삼치낚시 재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아이스박스 가득 잡아서 1년 동안 삼치만 먹을 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메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메인은 제 친구 통발이거든요. 미끼는 속초에서 잡은 정갱이를 쓸 건데요. 동해와 서해의 만남,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요거를 잘라서 넣을 겁니다. 자, 망둥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역시. 삼치를 못 잡아도 저에게는 통발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 진짜, 아이 내 신발 이런. 이런 씨, 이런 님이, 아유 씨, 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잡히나요? 큰일 났어요. 통발이. 아우. 망했어요. 뱀장어인가? 보이시죠? 망했어요. 오늘 낚시도 폭망한 것 같아요. 시와 방조제는 역시 저한테 아직은 어려운 곳인가 봐요. 지금 메탈 루어에다가 사온 지렁이가 아까우니까 지렁이를 껴서 던져볼게요. 어떻게 되나. 아유,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어 볼게요. 오, 입질은 있네요. 그래도 지렁이를 달아 놓으니까 입질은 있어요, 입질은. 잡혀라! 하나 물어라! 당겨보겠습니다. 아, 나. 아. 오늘 좋은 일 많이 하고 가네요.
자, 이제까지 장난이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여러분, 재미있으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진지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500m 날아간 것 같아요. 아, 저 오늘 광어 한 마리 잡을 때까지 안 갑니다. 열받았어요. 오, 입질 맞죠? 입질 같은데? 오. 확실하면 땡겨볼게요. 아, 이런. 아유, 여러분, 이제까지 장난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삼치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한 1m는 길어진 것 같아요. 네,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야심차게 준비하고 나왔는데 전부 다 꽝쳤네요. 홍발도 꽝치고 삼치는 구경도 못하고 지금 채비만 한 5,000원 이상 날린 것 같아요. 저는 루어 낚시는 안 맞나 봐요. 아, 더럽게 못하면. 아무튼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 다음에는 망둥어 잡으러 궁평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화방조제에서 찌릿찌릿 찌르박이었고요. 다음에 뵐게요. 그럼 안녕.